그래, 모든 스토리가 여기로 이어지고 있어. 소리 없이 물속으로 잠긴 잭, 수면 아래에서 밤새 울부짖는 괴물, 물결이 반짝이는 거울 속에 빠진 신부. 여기가 바로 이야기들의 중심축이야. 이 엉성한 에피소드들이 그린 레이크를 향해 흐르며 상황이 이곳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열심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.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곳의 단서를 찾는 거야. 그 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. 어? 금발 아가씨, 왜 그래? 처음 여기에 왔을 때 호수에... 호수에 저 등대가 있었나? 어? 내 생각엔 저건 갑자기 나타난 거야. 이야기 속에 흔히 등장하는 등 뒤의 귀신처럼. 호수 가운데 등대. 호수 가운데 등대. 호수 가운데의 등대도 무서운 이야기의 흔한 요소인가요? 어? 그런 건 아니야. 하지만 호수 가운데의 등대는 아주 훌륭한 스토리 매개체지. 거대하고 뭔가 불안한 데다 모든 걸 삼킬 수 있는 호수 중앙에 괴물의 송곳니처럼 우뚝 솟은 높은 탑. 저기보다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좋은 것은 없다고. 게다가 여기 작은 배도 있어. 한 가지 알려주자면, 통나무 배는 캠프가 나오는 공포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소재야. 넌 죽는 게 무섭지도 않지? 배가 뒤집힌다면, 물 속에 괴물이라도 있으면, 배에 타면 먹음직스러운 디저트 꼴이 될 거야. 하지만 잔디에 있든 배 위에 있든 녀석들의 디저트 신세인 건 마찬가지야. 접시만 바뀌는 거지. 선택권이 있다면 말 안 듣는 디저트랑 알아서 찾아오는 디저트 중에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. 어차피 디저트가 될 운명이라면 주도권을 쥔 디저트가 되겠어. 배에 타요. 우리가 직접 등대에 가보죠. 아, 그냥 평범한 등대네. 피 묻은 손자국도 없잖아. 이건 내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. 현실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하진 않죠. 연구치 유실이 가장 오싹한 최신 저주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요. 하지만 여긴 내게 전혀 평범한 곳이 아니야. 저런 건 처음 본다고. 나는 매일 그린레이크 캠프로 와서 호숫가에서 책을 읽었지만 이런 등대는 본 적이 없어. 적의 유령처럼 불쑥 나타난 이후로 무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. 타임키퍼, 여기 좀 보세요. 세상에, 이건... 이 배우 세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머리가 단순한 모양이야. 아니면 그냥 어린애거나? 영화에서 묘사되는 악동처럼 본성은 사악한데 매우 단순한 거지.
정말 이 상자를 열어도 될까? 여기 문구대로라면 열어보지 않을 수 없겠어.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저주야. 등대, 기이한 호수, 그물, 그리고 나무 상자. 이렇게 세 번 문지른 다음 후 불고 열어도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나오진 않는다고. 우리는 지난 두 시간 동안 남들이 평생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저주를 접했어. 만약 저주가 맞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겠지.